옥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에 대해서 해볼 건데.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중, 저는 완전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중하고 중. 이쪽 어깨. 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훅이 나야 돼요. 파란색 깃대가 목표죠. 중, 저는 중. 이런 느낌. 거의 깔려가는 느낌이었죠. 어퍼 때리니까. 자, 그러면 중은 중. 아까보단 덜 휘죠. 또 중. 덜 어퍼 때려지죠. 덜. 또 왜냐면 중이니까 중. 또 중, 어때요? 그러니까 중, 저보다 공이 펴지는 거예요. 똑같이 좌회전을 하는데. 왜? 그만큼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중, 저를 일단 미친 듯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그 도는 걸 올리기만 했을 때그 힘을 만들어 놓은 힘으로 어느 정도는 뭐좀 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감기는 그런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오펜 여러분들 꼭 연습하세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